안녕하세요, 오승려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간, 이번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진 제품이죠. 케프의 블레이드 버전 2 메타, 그러니까 메타 버전 2를 살펴보고 이 제품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자주 얘기가 되는 제품인데 LS50과 더불어서 소리샵 내 제품, 그러니까 단순히 캐프 내에서뿐만 아니라 캐프를 넘어서서 소리샵에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블레이드 또한 2011년에 캐프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제품 쪽에 50주년은 그쪽 제품으로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LS50이 타이틀도 50이란 타이틀을 이름을 장명을 했듯이 LS50 쪽의 기념 애니버서리 버전의 영광은 LS50에 돌아갔고 블레이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오리지널 블레이드를 좀 주니어로 만든 게 이제 블레이드 2고 각각은 이제 메타 버전이 되면서 발전해 가고 그 앞에 유니큐 드라이버는 이제 12세대까지 계속 중고역과 그다음에 전체 포맷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쿠스틱에 대한 것들이 진화를 해 나가게 됐습니다. 케프가 이런 걸 참 잘하죠. 케프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이 R&D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디자인을 대단히 신경을 쓴다던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케프는 그쪽보다는 이 굉장히 그 R&D를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구현시킬 그런 디자인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블레이드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회사예요. 케프는 대부분의 제품을 항상 각이진 딱 육면체 디자인, 특히 지금으로 오면서 점점 그런 디자인들을 기본 디자인 인프라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디자인 에디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좀 심심하니까 가끔 하나 특별한 스페셜티 버전을 만들다 보면 뭐 메이드스톤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예요. 참 이게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메인 위에 달린 유니큐 드라이버를 보기 전까지는 의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이 있었고 예전 레퍼런스 시리즈들 디자인들이 사실은 그 대역별로 체인버를 다 나눴던 원조였죠. BMW가 그게 원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프가 몇 년 빨랐습니다. 여하튼 그런 디자인들이 가끔 툭 갑툭 쥐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브랜드가 캐프인데 블레이드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독특한 디자인 포맷을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블레이드였습니다. 블레이드 2는 1보다 키가 약 15cm? 사실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아요. 다만 1의 이 키 높이가 한 107, 80?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 영국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천장이 낮은 집에서는 이 제품이 약간 위화감이 있어요. 뭐 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있진 않지만 어쿠스틱적인 문제가 아니라 키가 좀 크면 천정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약간 위화감이 있어서 그거보다 일반적인 가정에 쓰라고 만든 제품이 바로 2였습니다. 그래서 키를 낮추고 전체적인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용적이 줄어들었고 옆에 우퍼 사이즈가 줄었죠. 블레이드 1은 9인치인데 이쪽은 6.5인치짜리 그런 우퍼를 쓰게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 1인치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5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퍼 4개가 한쪽에만 4개가 들어갑니다. 좌우 한 쌍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호스 캔슬링 방식으로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만든 케프가 이거를 만들고서 이것만 따로 독립시킨 게 바로 KC60이라는 서브 우퍼였죠. 이거를 상당히 그 아까 캐프는 R&D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베이스 연구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요. 그런 게 캐프의 어떤 캐릭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캐프가 처음에 미국에 상륙했을 때 미국 평론가들이 이 베이스에 엄청나게 반한 거죠. 미국 스피커들의 이제 큰 스피커에서나 가능했던 저음이 이 작은 통 속에서 막 아이소바릭 구조로 나오고 엄청난 다이나믹과의 파워 핸들링이 나와서 캐프가 그래서 미국 입성을 되게 쉽게 들어갔어요. 아주 순착륙을 했습니다.
그런 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답게 이 블레이드 같은 상징적인 디자인 에디션을 만들면서 베이스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두 개도 아닌 총 네 개, 두 쌍의 우퍼를 서로 마주보게 만든 그런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여러 레퍼런스 R, 기타 여러 스피커들하고 다 가장 차이가 나는,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블레이드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브라운쿠시라는 그 루마니아 작가의 버드 인 스페이스를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잖아. 에릭 첸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는데 약간 이 디자인을 놓고 좀 이게 서로 시사권,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를 대단히 멋있다, 캐프에서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다 좋은데 아, 디자인이 우리 집에 안 맞아, 나는 그냥 각진 스피커가 좋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있다는 게 또 블레이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절묘했던 건 뭐냐면 캐프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음을 먼저 완성시켰어요. 아주 슬림하고 유선형으로 만든 바디, 위아래도 유선형이지만 앞뒤로도 유선형이에요. 이런 슬림한 바디에 4개 베이스 유닛을 만들었다. 4개 베이스 유닛을 심어놓고 그 위치도 이제 고민했겠죠. 그러고 사람 귀 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우퍼의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는 지점에 유니크 드라이버를 그 앞쪽에 달았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해서 저음이 생기는 중심이나 중고역이 시작하는 부분이나 똑같은 지점을 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부분이 뭐냐면 저음이 대단한 저음, 4개, 6.5인치 4개 우퍼를 동작해서 나오는 거대한 저음과 스케일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위상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위상은 물리적 위상과 시간 도메인도 같이 포함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베이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지점을 모르겠지만 실제 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아주 묵직한 베이스가 나오면서 동작도 빠릅니다. 그러면서 중고역이 똑같은 한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 중고역이 그 시청자를 향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 차이가 우퍼는 옆으로 있고 앞쪽에 중고역이 있는데 뭐 유니키는 어차피 동심원이기 때문에 동축이기 때문에 앞쪽에 위상이 정확하게 맞는데 베이스가 완전히 90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게 위화감 없이 하나의 한 지점에서 나온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설계가 바로 그런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 우퍼의 위치와 유니크 드라이버 위치를 맞추는데 고민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디를 이렇게 슬림하고 아주 앞에 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서 우퍼 4개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거는 바디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위 HD 폴리프로필렌, 약간은 그 섬유사들 같은 것도 투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그렇게 막 두텁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그 견고한 재질, 그런 특수합성 플라스틱을 써서 그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안쪽에 브레이싱이 대단히 잘 돼 있어요. 바깥쪽을 두텁게 만들면 베이스가 그 상당히 왜소해집니다. 뭐 그 스피커들을 관찰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주 파워핸들링을 크게 만들려고 외벽을 두텁게 만들면 저음의 이 품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캐프가 지향하는 저음은 그런 저음은 아니에요. 캐프는 일단 저음을 최대한 울리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 브레이싱과 어쿠스틱으로 잡아내는 게 캐프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고 포트를 뒤쪽에 두 개를 뒀죠. 그렇게 해서 대역이 광대역이죠. 30Hz에서 시작을 해서 45kHz까지 올라갑니다. 이 45kHz는 유니큐 드라이버가 낼 수 있는 최고 대역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어보면 의외로 고음이 대단히 투명한 느낌? 그러니까 선명한 거랑 투명한 건 다른데 선명한 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주 또렷하고 해상도가 뛰어나게 나오는데 투명하게까지 나오는 거는 캐프가 이제 10세대를 넘어가면서 11세대, 12세대까지 오면서 유니크 드라이버를 상당히 많이 진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렷하게도 들리지만 굉장히 머리가 상쾌해지는 듯한 그런 높은데요. 블레이드를 유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피커를 첫째, 블레이드2를 사용하는 첫 번째 요령은 집에 이 스피커를 배치하실 자신이 없으면 들이질 마세요. 굉장히 포인도 잘 줘야 되고 스피커 주변을 잘 비워놔야 됩니다. 특히 좌우를 이 스피커를 나는 우리 집에 두 개를 쓸 거야, 뭐 세 개를 쓸 거야 뭐 그렇게 쓰신다고 해도
이 블레이드의 좌우측에는 어떤 스피커도 두시면 안 돼요. 저음에 일단 그 베이스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좌우가 일단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중고역하고의 조화가 되질 않아요. 여하튼 그런 것들의 일체감에 문제가 생겨서 배치를 일단 이 스피커를 놓을 곳을 좌로 재보면서 일단 그걸 확보를 하셔야 이 스피커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앰프죠. 그러니까 앰프가 대단히 중요한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캐프의 스피커들이 예전부터 뭐가 어려웠냐면 저음 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캐프의 전설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107 같은 스피커 슬러시 2까지 이 스피커 저음이 엄청나죠. 이 스피커를 이것도 배치도 배치인데 앰프를 못 고르실 분들이 벌컥 들여놓고 명성만 듣고 저음을 감당 못해서 다시 또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블레이드는 그런 스피커는 아니에요. 저음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게 온 집안 온 동을 다 울리는 이런 스피커는 아니지만 베이스 통제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유니큐 드라이버는 어떻게 소리가 잘 나요. 다만 이제 그 품질을 좀 다듬고 안 다듬고 이 미세 조정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앰프에 달려있긴 한데 블레이드2의 더 큰 어떤 관건은 저음을 일단 컨트롤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개의 포스 캔슬링 드라이버 이 네 개를 빠르게도 그 다음에 아주 유연하게도 그리고 실제 어쿠스틱에 가깝게 설계자들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앰프가 상당히 통제력이 좋아야 돼요. 소위 댐핑이 좋아야 되는 앰프가 첫 번째 선결 이 블레이드2의 매칭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댐핑이 좋고 나서 그리고 공간이 넓으면 출력도 높고 공간이 크지 않으면 그 출력은 그거에 맞춰 조정하시면 돼요. 다만 이 제품은 제 경험상 출력이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아서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할 정도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토우인으로 조절을 해서 어쿠스틱 베이스를 조절하는 방식이 출력이 높아도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가능한 한 앰핑이 좋고 출력 수치가 높은 앰프들을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리샵 내에서 사실은 베스트 앰프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모노블럭을 쓰면 뭐 당연히 좋기도 하고 디지털 앰프들, 디클라스 앰프들이 이 스피커 상당히 잘 울립니다. 근데 여전히 음악성과 좀 더 높은 수준의 소위 스피커가 사라지면서 실제 저음도 왜소하지 않는 저음도 굉장히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저음이 나오면서 앞에 실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거를 블레이드2에서 만들어내시려면 어메스터만한 앰프가 없어요. 불량이면 더 좋겠지만 이 스피커의 가격을 감안해보면 이 소비자 가격 4,000만원대인데 블레이드2 메타가 어메스터의 인티 앰프가 있죠. 032 이게 플래그십 인티인데 어메스터 앰프들이 요새 출력을 이렇게 높게 잡질 않아요. 예전에 막 300W, 200W짜리들이 이제 주류가 됐었는데 032는 딱 105W 출력을 냅니다. 8오음에. 근데 캐프 블레이드 2 메타를 연결해보면 공간이 한 10평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힘이 없다거나 공간을 못 채운다거나 이런 일은 오히려 없고요. 오히려 힘이 좀 남아돌아요. 출력이 실제 다른 회사의 출력 수치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또 버메스터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최신 버메스터의 조류들이 각이지고 아주 날렵하게 그런 소리를 낸다기보다 댐핑은 안에서 딱 틀어주고 바깥쪽을 묘하게 라운딩 처리라는 그런 음색을 내준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KF의 유니키 드라이버하고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버메스터 고유의 댐핑은 베이스 4개를 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신형의 이 아주 매끄럽게 외곽 처리를 하는 그런 라운드진 그런 마감의 느낌은 유니큐 드라이버에서 대단히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032로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장르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빠른 비트에 뭐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이그룹, 걸그룹 음악들도 좋고 그런 음악을 캐프로 들으면 야 여기서 맨날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다가 집에서 그런 어린 자녀들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하여튼 이걸 또 자녀들이 보는 주로 보는 채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또 블레이드에서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는 아주 신세경이 그 젊은
그 걸그룹, 보이그룹 음악을 듣던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전자악기 들어간 일렉트로니카나 이런 연주들 아주 이 네 개 우퍼가 그렇게 동작을 빠르게 하는 그 강경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케이팝 클래식을 이렇게 예전부터 연계를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니큐 드라이버가 요새 클래식을 들어보면 현악 합주를 이렇게 잘 내는 그런 유닛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해상도와 투명도를 동시에 내고 있는 그런 12세대 버전 유니큐 드라이버가 이런 클래식 대편성, 소편성도 물론이고 대편성도 잘 내줍니다. 측면의 우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 악기가 이제 주로 중고역에 걸쳐 있는 대역이 주로 중고역에 있는 그런 연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 소나타라든가 피아노 소나타도 이제 뭐 바로크 음악 바쪽 그런 바로크 피아노들을 들어보면 마치 스탠드 거치형의 북제프에서 나온 듯한 소리. 옆에 우퍼는 거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좋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음이 살짝 나오면 그때부터 옆에 우퍼가 다른 동작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음악 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녹음이 잘 된 대편성을 들어보면 사실은 블레이드 2의 가장 큰 원은 뭐 더하지만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악기가 많고 다이나믹과 미세한 소리가 막 섞여 있는 이렇게 흔한 말로 혼탁한 음악 막 해상도가 뒤엉켜가지고 그런 걸 잘 풀어내지 못하면 듣기가 어려운 이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 듣기 정말 좋아요. 뭐 브루크너 말러 같은 걸 들어봐도 쿠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뒤에 베이스가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쭉 올라오고 바닥에 낮게 들이우고 이런 느낌이 계속 깔리는 동시에 앞쪽에서는 보컬과 이 독주 악기가 선명하게 날라옵니다. 그게 앞쪽에 우퍼하고 이 미드레인지 트위터 고전적인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대역이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붙여진 그런 스피커들에서 들으면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근데 얘는 우퍼가 옆으로 있잖아요. 그게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시간을 맞춰내서 그 앞쪽에서만 유닛이 있는 그런 스피커들하고 다른 아주 깔끔한 해상도, 분해력이 나오는 그런 장점도 큽니다. 어메스터 031로 블레이드 2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스피커의 가격에 상관없이 216과 088 같은 프리 분리형을 쓰시면 좀 더 좋습니다. 캐프 블레이드는 여전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오디오 파일 중에서 서로 시선이 엇갈리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라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긴 해요. 근데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은 호불호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간, 나의 취향, 디자인적 취향 이런 걸 놓고 선택을 하는 스피커인데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또 이 스피커의 디자인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블레이드 2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